안녕하십니까. 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입시 주제는요. 학종의 비밀. 선생님, 이제 학종에 대해서 좀 시리즈물로 이제 준비를 좀 해줄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해하는 도대체 이 종합전형에서 내신은 얼마나 나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질문의 본질이 결국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학종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학생을 뽑는다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준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가 XX 등급인데 제가 1등급인데 2등급인데 3등급인데 도대체 학종으로 어딜 지원할 수 있나요? 내지는 어느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선생님 몇 등급이 필요한가요? 사실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선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강의 내용은요. 조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왜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한 선이 있기 때문에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크게 뒤탈이 없는데 이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몇 등급은 잘안 돼요. 내지는 몇 등급은 될수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가 말 그대로 종합 전형이니까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섣불리 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합리적인 최대한의 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목고나 자사고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통계 자료를 보죠. 이 자료는요, 이제 모 국회의원께서 이제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도대체 이 스카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서영고, 최상위권 대학 이세 군데, 일반계고와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이제 각 대학에 이제 서영고에 요청을 해가지고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전수조사, 최근 한 5년치 자료를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자료를 쭉 부합을 해줬는데, 보니까 일반계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점 떨어지다가,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는, 네, 한 절반 정도, 스카이 합격생의 절반 정도만이 일반계고 학생이고,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약 40%가량, 뭐 이제 이 정도, 나머지 기타 학교들을 제외하고, 혹은 이제 N수생들이 있겠죠. 제외하고는, 이 정도가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추이는 중요한 건 일반계고 학생들이 점점점 종합전형에서 불리해지고 있고,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다. 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드러나는 어떤 이 전체적인 트렌드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기가 일반계고 학생이라면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신에서 약간의 디스어드밴티지, 뭔가 좀 불리한 점이 있겠군. 다시 자기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라면 이 정도 합격선에서 내가 조금 모자라지만 내가 자사고나 특목고니까 약간의 이점은 있겠군. 이 정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 자사고나 특목고가 잘못됐고 교육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미 벌어져 있는 일, 이미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바꿀 수가 없으니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정성평가, 정량평가. 일단 말부터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입시 공부를 해본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익숙한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대다수 제자님들 도대체 말부터가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성 평가는요.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판단하지
단순히 1등급이 더 좋은 학생, 그 학교 다른 고등학교 기준으로 2등급이 더 나쁜 학생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정량 평가는 말 그대로 그 양을 뭐 자사고건 특목고건 뭐 어디 뭐 한 명 있는 학교건 뭐 시골에 있는 학교건 만 명 있는 학교건 도시에 있는 학교건 어떤 학교든지 간에 수치만 가지고 양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 중앙대 같은 경우 이제 중앙대의 자료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인용을 좀 해드릴게요. 2018년도 학종 가이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죠. 단순히 이제 글자가 작아서 좀 안 볼 수 있어요. 읽어줄게요. 단순히 교과 성적의 평균만으로 학생을 줄 세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어도 2등급 학생들한테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3등급이어도 1, 2등급 학생들보다 더 자리를 내가지고 뽑힐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단 얘기죠. 또 이 중앙대 가이드북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성적의 추이, 학습 능력, 학업 관련 교내 수상 성과 역시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평균 3등급인 학생이 있더라도 2등급이라고 해볼까요? 평균 2등급인 학생이 있더라도 1년 내내, 3년 내내 2등급인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4, 뭐 3, 1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점점 올라가서 평균 2등급인 학생이 있다면 후자의 학생에게 즉 성적 변화 추이와 그 다음 여러 가지 또 교내 수상 실적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높게 평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정성평가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점을 냈을 때 자기가 2등급이다, 3등급이다인데 성적의 변화 추이도 지켜보시라고요. 치명적인 건 성적이 하락세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2등급 때이더라도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2등급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네,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고 거꾸로 자기 성적이 조금 모자라지만 분명히 올라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네,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두리뭉실합니다. 여전히 두리뭉실합니다. 알아요. 아니, 그래서 선생님 좀 정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분명히 선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각종 자료들을 다 뒤집다가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출처는요. 서울시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네, 나온 자료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서울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만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전국 단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표본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다른 지방, 경기도, 뭐 아니면 다른 시골, 뭐 제주도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표본 집단을 냈을 때 결과물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상위 3개 대학. 지금 특이한 점은 뭐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최저점이요. 보입니까? 선생님이 일단 1그룹이라고 묶은 건요. 뭐 대학을 서열화시키기 위해서 1그룹이라고 묶은 게 아니고요. 제가 임의대로 묶은 게 아니고요. 뭐냐면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수시모집 카드를 6장을 쓰기 때문에 그 6장의 카드를 동시에 어딜 썼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묶여있는 학생들이 같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영계 최저점이 이렇게 그리고 서영고 최저점이 자연계열의 경우는 이렇게요. 자,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도표 해석 정확히 좀 해볼까요?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정보를 조금만 대입해서 봅시다. 선생님! 제가 1.7인데 그럼 서울대 지원해도 되나요? 일반 전형 제가 지원을 해도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두 가지 앞서 얘기했던. 자, 첫 번째, 자기가 일반고인가 자사고인가. 일반고라면 똑같은 1.7이라도 조금은 불리할 수 있고 자사고라면 1.7 혹은 좀 안 되고 뭐 1.8, 1.9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또 하나 자기 성적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제 조금 어떤 자기 상태에 여기 이 선을 바탕으로 어떤 기준점을 세워야 될지 이제 좀 보이는 겁니까? 이렇게 종합 전형에서 성적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기준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서영고 밑에 있는 이 성대, 한양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런 최저점의 합격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왔다 갔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을 자기가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룹 대학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룹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쓴 뭔가 선호도가 비슷한 학교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자, 보니까 이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좀 묶여져 있는데요. 아, 앞서 봤던 대학들에 비해서 최저점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최저점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최고점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최저점의 차이, 그러니까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대학들은 그래서 뭔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약간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을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변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쓸까 말까 고민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2그룹 대학들까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인데, 자, 이 밑에 급, 이 3그룹에 묶여있는 이 학교들부터 이제 좀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조금 이 성적대가 되는 학생들조차도, 여기 보면 이제 최저점에 해당되는 요 자사고 특목고 다니면서도 3, 4등급 하는 친구들이 이 대학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금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게 학생의 욕심이건 부모님의 욕심이가. 이 말을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옳다 그르다 교육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 아니에요. 오늘은 객관적인 팩트 혹은 합리적인 추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3그룹 그리고 이 뒤에 있는 4그룹 이 대학들은 일반계 학생들에게 폭이 넓다고요. 생각보다 나 내신 별로 안 되는데 내가 3, 4등급 내신 가지고 건데 어떻게 써? 나 더군다나 일반고인데 하는 그 친구들 생각보다 문이 넓다고요. 물론 성적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꾸 부담스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뭔가 가능성,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가능성이 넓다고요. 알겠죠? 참고적으로 여기 인하대와 아주대는요, 참고적으로 좀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데요. 여기 좀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그 지역, 수원, 인천 그 지역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비슷한 레벨 때 인서울 할 바에야 나 집이랑 가까운 그냥 아주대 갈래, 나 수원 사는데 그냥 아주대 갈 거야, 나 인천 사는데 그냥 인하대 갈 거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성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건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4그룹. 여기가 내 학생들에게, 일반계 학생들에게, 일반고 학생들에게 가장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문이 넓은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특징이 또 하나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 오늘은 성적 얘기만 할 겁니다. 종합전형 중에서. 근데 이제 스펙 얘기는 다음에 선생님 다시 한번 해줄 건데, 스펙이 빵빵한 친구들이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스펙이 막 엄청나게 화려한 친구들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친구들은 3그룹, 2그룹으로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합격하더라도. 여기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안전빵으로, 알겠죠? 보험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은 자기 스펙이 화려한 친구들이 아니라 한두 개 장점이 있던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 정도 스펙으로도 이 정도 성적으로도 붙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종합전형이 또 인기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이 기준점들을 잘 보시고요. 보이시죠? 이 기준점들을 잘 보시고 자신만의 전략들을 좀 세우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총정리해 볼까요?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 짧지만 종합전형의 기준이 되는 이 내신 성적에 대해서 먼저 쭉 알려줬는데, 그럼 최종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제발 좀, 제발 공부부터 하세요. 제발. 선생님, 저 3점 몇 등급인데 뭐 건대 갈 수 있나요? 홍대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모릅니다. 종합전형은 몰라요.
교과 전형이나 그나마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종합 전형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적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요. 몇 등급이면 붙나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기준점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추시라고요. 먼저 대신 1.3은 붙고 1.4는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몇 등급은 붙는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높이십시오. 알겠죠? 그런 다음 이 정도 고민을 하시면 돼요.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을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밀에서 얘기할 이제 스펙에 대한 스펙의 진실을 알려줄게 편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학종을 쓰는 첫 번째 관문인 내신 성적의 기준점을 잡는 데 좀 활용을 하시고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